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거 뭐 사실 말이 좋아 특집 방송이죠. 제가 저 박석순 의원한테 그랬거든요. 원래 오늘 7시에 1시간 동안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빨리 해도 목요일 그쯤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시성이 또 막아 뜬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막 강권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생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랑. 다 녹화로 해가지고, 아,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는 거를. 아니야. 그래도 그냥 생으로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안 보이시죠? 이쪽에서 막 PD들하고 해가지고 막 PPT 자료 막 PC에 넣고 막 지금 그래서 박석중 의원의 그 잘생긴 얼굴을 못 비춰드리고 못생긴 저의 얼굴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 실전에 얼만큼 도움이 될는지 그리고 박석중 의원이라도 뭐 다 맞출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야 이렇게 반응이 그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한참 후배지만 질투 좀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나간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채팅창이나 댓글에요 격려도 좀 해주신 것도 좋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쭉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좀 취합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박석중 의원을 뭐라고 표현해도 꼬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박석중 의원 네, 모시겠습니다.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석중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아유, 뭐, 그건 그런데. 네. 아, 사실 제가 3프로 해보니까 5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5번? 그 밖에 네. 안 나왔어요? 네.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예. 제가 오늘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예. 비판에 익숙해져야 되고. 예, 비판. 네. 예. 그리고,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로직이. 예. 설령 시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예. 고민이 짧지 않으면. 예. 소신있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이번에 작가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예. 네, 댓글 한번 봤어요. 예. 네, 댓글 한번 봤는데. 아 이게 진행에 미숙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희끼리 이야기지만 그날 그 중간에 끄는 것처럼 된 거. 네, 왜냐면 이건 김프로님이 항상 저번에 저에게 이야기했던 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인뎁스하게 해줄 수는 없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정도의 시간 배열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방송이 서툴고 예. 능력이 그게 열정이 보니까. 많아서 그때 더 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시간 배분을 못했던 것들인데 뒤에 일정을 알고 있는데 예. 괜히 제가 친애하는 이 3프로들이 오히려 더 비난을 받지 않았나 그게 너무 조심스러웠고요. 아니, 다 이해했나? 네. 아니, 뭐 그러시겠죠. 예, 진심은 예. 반드시 통할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 아, 조금 무서웠었어요. 제가 예. 글로벌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에 이제 불과하고 네. 그리고 저는 맞출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았던 기억이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제 나름의 겸손함을 가지고 반성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예. 이번에 우연찮게 결과론적으로 맞았던 이야기들 때문에 네. 제 이야기가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너무 큰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걱정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90%의 일을 펀드 매니저를 대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로직이 충분하고 데이터에서 고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 정말 내가 내 목소리를 다 냈을 때 시장과 반대됐을 때 네. 파급 효과가 그게 지금과 같은 반대 방향성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인간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박석진 의원을 굉장히 아끼는 후배라서 자주 나오라고 얘기를 하기가 아니, 굉장히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냈어요. 제가 예.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일부분이실 거고 예. 제가 원하는 그림은 저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람이 정말 폭넓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확고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면서 퍼즐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 최종값이 주식 가격일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투자에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걸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주식이 예. 재밌는 게 한 명은 싸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한 명은 비싸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예. 그걸 또 저희는 선행지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제 이야기가 그냥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그런 측면에서 소신 있는 이야기들을 그게 박석중 의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괜히 우리 얼마나 많은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면도 있고요. 저런 면도 있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런 거죠. 틀려도 된다니까요. 다 그렇죠. 이해하니까. 자, 지난번에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야, 그러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끊어가지고 더 저희가 욕을 먹었거든요. 바로 글로 가볼까요, 그러면? 그 전에, 예. 앞에 좀 지금 생방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저도 예. 지금 생방송이 예. 처음이, 네.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일 거예요. 한번 예. 그때 하고, 제가 계속 덧글창에 눈이 가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시야를 맞고요. 어제 이야기, 저번에 이야기했던 마이웨이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복습을 하시죠. 네. 예. 저도 못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는 것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주식을 진입하려는 사람과 주식에서 상당 부분의 수익을 본 사람들 또 제가 아는 다수는 계좌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져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펀드매니저들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 이제 급락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현재 주가가 버블인지 과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주도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도주와 닷컴 버블의 사례랑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나 재무 구조나 그리고 순현금 흐름의 개선 흐름이나 마진율이나 그리고 미래 성장의 여력이 닷컴 버블이랑 완벽히 달라 있는 상황인 거다라는 예. 이야기를 드렸고 기술의 주기에서도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과거와 다르게 외형 성장이 나오면서 이익이 회복되는 정말 특이한 구조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의 가격에 대한 그림을 각도기와 자와 샤프를 가지고 그리면서 버블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이야기로 본다면 이 정도의 할인율,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본 건 미래 이익을 끌고 온 건데 예. 2년 조금 넘는 거에 대한 이익을 끌고 온 거다. 네.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가능 가격에 놓여 있다. 다만 예. 지금부터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예. 과열과 버블에 대한 우려를 가져가야 되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현재 그리고 저는 타짜에서 이 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묻고 예. 따블로 가.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장세거든요. 지난 6개월은 주식시장을 흔들만한 과거 경험치에 있었던 악재들을 다 묻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예. 유동성 이걸 해소해 줄 거라는 거였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니 아주 작은 악재들이나 과거와 같이 반복된 그림에서 이익을 훼손하거나 밸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거라는 거죠. 민감하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탑다운과 관련된 이슈들을 잘 짚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도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지금 점심 저녁 약속도 다 취소하고 세미나도 사내 방송 아니면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의 경험치에서 저희가 본 사례에서 비유를 하면 한국이 미국과 같은 2차 확산 커브로 나타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국도 2차 웨이브가 진정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와 이익의 회복성이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네.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되게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순차적인 그리고 차별적인 경기 회복의 경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 그리고 주가에서 가장 큰 업사이드 리스크로 봐야 되는 게 백신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제가 나름의
친절함을 더해보려고 백신의 3상과 그리고 시판과 관련된 모멘텀이 확보되는 구간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8월보다 9월, 10월에 더 높아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 리스크도 반드시 감안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통화정책은 또 이야기하네요. 묶음 더블로 가라고 할 정도의 모멘텀은 이제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연준의 입장이죠. 그렇죠. 예. 연준은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변화들은 아직 완화시키지 못했지만 금융시장에서 돈을 풀 수 있는 신용경색과 유동성경색과 관련한 리스크는 다 해소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야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 정도 그림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 방송을 네. 두 번, 세 번 본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준의 역할로는 좀 바뀌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재정의 조력자 역할에서 역할을 할 텐데 그 그림을 훼손할 수 있을 만한 변수가 하나 있다면 금리 상승을 제가 봤던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한 리스크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왔을 때 정말 마찰적인 조정이 저는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자산을 다 팔아야 되냐라는 건데 그때 연준이 지금 사례와 유사하진 않겠지만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네. 자산 매입을 통해서 혹은 일드 커브 컨트롤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유동성 확장 요인이 나올 수가 있으니 페드가 과거와 같지는 않겠지만 주가의 하방을 관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드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제는 커브를 아까 코로나랑 유사하니까 생략을 하고 정치 이야기를 자세히 못 드렸던 것 예. 같아요. 예. 정책. 그렇죠. 정책 이야기. 예.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G2 분쟁에 대한 리스크와 그로 인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글로벌 헤게모니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 반드시 짚어봐야 되겠죠. 네. 그걸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게요. 1년 뒤에 저처럼 업력도 짧고 아직까지 경험도 부족한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봐오는 걸 시작했던 애널리스트로서 현재 시장에서 모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해석의 중국 로컬의 현재 입장을 대변해서 네. 저는 아주 큰 판때기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 대선 이후에. 네. 그건 구조적, 장기적 이야기가 되겠죠.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예. 순환적인 이야기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시장의 우려에 반대편에서 서볼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G2의 분쟁을 놓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G2의 분쟁은 순환적으로는 합의가 될 가능성 뭐 오늘 실제로도 그런 뉴스들이 그렇죠. 지금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왜 그렇게 봤냐면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G2의 분쟁은 크게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무역과 관세에 대한 분쟁과 기술에 대한 분쟁과 금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파열음이 클 때 국제적인 리스크들이 남중국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홍콩 문제도 대만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예. 이 세 가지에서 지금 어떤 딜을 하고 있는 거라면 1차 합의에서는 금융과 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역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두 국가가 충분히 양보와 호혜가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국가의 정치적 실익이 아니라 두 정상의 정치적 실리가 더 저 경제적 실리보다 우선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본다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대중국가 관련한 프레임에서 서로 차별화가 나오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계층을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펜 러스펠트 기반으로 한 이 무역 합의의 핵심인 농산품과 원자재 수입을 미국에서 중국에서 늘리는 게 네. 대선에는 훨씬 유리한 카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이 베이다웨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제발 가짜뉴스와 카더라 통신에 좀 주저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들어서 공산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알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국내에서 해제되는 이야기들이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베이따워 회의는 베이따워에서 열리는 건 알지만 어떤 수뇌부들이 참석하고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아젠다를 다루는지 로컬에서는 그 어떤 신문도 보도하지 않아요. 북대화라고 우리가 쓰죠. 그 저 북경 주변의 여름별장 같은 데서 이제 중국 고위층들이 모여서 여름 휴가 그렇죠. 겸 회의를 하는 거죠, 북대화. 네. 근데
올해가 시진핑 임기 마지막이거든요. 어허. 연임이 가장 가능하게 중국의 나름의 헌법을 개정하긴 했지만 네. 저는 생각보다 큰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을 대하는 중국이 앞으로 성장하는 노선을 제시한 시진핑 정권의 방향성이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와 헤게모니에 대한 격차가 줄어든 시점이 언제냐면 네. 중국이 뭘 잘하기보다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이 미국의 구조적인 실리에 네. 빠지거나 문제에 빠졌을 때 두 국가의 헤게모니가 축소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노선의 변화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전국에서 중국도 미국과의 분쟁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두 국가의 수뇌부들이 한 1차 회담을 저는 어느 정도 봉합하고 있는 과정이 순환적으로는 정치적 실리의 논리에 맞을 거라고 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중국이 셈을 한 건데 무역 수지를 불균형을 줄이는 건 두 가지 제품이 메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자재와 농산품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달부터 중국이 미국산 원자재를 급격하게 수입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 무역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고 지금 중국이 농산품 수입을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기네들 필요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대규모 홍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곡창지대가 지금 침수가 된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심각한 식량 불균형에 빠져 있는 것들인데 네. 그걸 아시아 지역이나 호주나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호주라행의 분장에서 농산품 관세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지금은 적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국가가 합의 과정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이건 주식시장의 위험 선호도의 개선에서 긍정적인 배경으로 오늘 그렇게 거죠. 사실 글로벌 증시가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 대선의 이야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세론으로 접근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예.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은 지지율의 격차가 당선을 이야기하는 100% 다반지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예.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른 선거인단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그림인데 그렇죠. 데이터를 그려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예.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후행하는 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거든요. 격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에 나름의 세레머니를 했어요. 정장대회도 열었고 대선 후보도 만들었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그렇죠. 봐야 되는 때죠. 봐야 되는데 지지율 격차가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감히 주제넘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후보의 지지율이 줄어드는 관점에서 지금은 바이든 효과가 아니라 트럼프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관련한 부분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은 100가지 변수가 가격을 만들지만 추세를 결정하는 변수는 제 기억에선 3개를 넘어섰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의 대선은 또 다른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누가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유리해요. 주식시장에. 왜죠?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바이든의 좋은 점을 보는 거고 바이든은 어떻게든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 반민주당에 대한 정서를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바이든은 세금을 올리는 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 이건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EPS를 훼손시켜버리는 변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반대 방향의 정책의 노선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통화정책은 마찬가지입니다. 육성산업은 어차피 6개월 정도의 모멘텀 이전에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 리스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걸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정통하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는데 보는 시각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다면 좀 반대편의 각도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저는 주가를 보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단기 상황이 더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깔아놓고 위험을 관리하자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말 단기적으로 미국은 불편한 악재들을 묶고 갈 만한 변수들이 있어서 주가의 랠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악재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아설 수 있는 호재들이 더 많다는 거죠. 상하방을 막는 요인들에서 하방을 만드는 요인보다 상단을 지탱하게 해주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국내 시장에 그대로 접목하시더라고요. 달라요. 저는 코스피를 예측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국내 수급의 환경이나 변화들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보셔야겠죠. 저보다 뭐 저 신한도 마찬가지고요. 저보다 더 국내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한국 중심은 미국보다 미국에서 있는 악재를 더 크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참고를 하시면서 그래요.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 숨이 차네요. 제가 물 좀 네. 주세요. 네. 시간 관리를 못 할까 봐라는 네, 막 우려감이 지금 생겨서. 7시 25분인데 대충 이제 그래도 저녁 그 글로벌 라이브도 해야 되고 하니까 8시 전에는 뭐 아, 그럼요. 네. 저 괜찮겠죠? 네. 아, 또 나온다니까 뭐. 네. 준비한 내용이 많아요. 네. 오늘 제가 세미나가 제일 많은 날이었거든요. 이게 네. 7번째 세미나예요. 네. 코로나에도 이게 장중이나 뭐라 그러죠? 이 컨퍼런스 콜이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네, 네. 많이 해봤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마켓의 컬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시는지 예. 저한테 종목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 얼마나 잘 맞추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켓의 컬러가 이러해서 이런 장세가 나오는 거고 다음 마켓의 컬러가 이 정도면 대응하시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장을 리저너블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기반으로 그래요. 하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글로벌 테크, 뭐 소비재, 경기 민감주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더 자세히 하고 만약에 못하면 또 한 번 또 한 번 나와서 그래요. 더 인뎁스하게 편안하게 하십시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경제를 보는 거랑 주식을 보는 거랑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전략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걱정을 할 까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도 계좌가 안 늘거나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고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복원을 못하신 투자자분들도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들인 네.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아 그냥 그러나 보다 하면 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주식 100%를 하는 방법이랑 글로벌 자산을 같이 넣어서 배분을 투자하는 전략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도의 국면에 오면 위험을 관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위험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되는 수단이 뭐냐면 아 누가 이제 시장이 꺾일 거래. 주식 다 팔고 현찰 가지고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 누가 주식 사야 된대.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었죠. 3, 4월쯤에 주식 바닥이라고 막 사라고 그랬죠. 막 그렇게 예.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두 가지에 반드시 문제가 출현하게 돼요. 첫 번째, 예. 누구든 그렇게 주식을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당연히 그걸 인정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격을 보시는 분들에게 가격을 결정한 변수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인뎁스하게 퍼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애널리스트 나부랭인 거죠. 예. 근데 그 그림 있고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선택을 하시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직시를 하셔야 되는데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지금 주식으로 돈 벌어보신 분들은 이 정도의 주식 비중을 가지고 하락장과 약세장을 경험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예.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MP를 만들어서 모델 포트폴리오 나름의 운용을 예.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면 철저한 철학이 뭐냐면 하락장에서 덜 터지고 올라가는 장에서 더 빠르게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고객에게 보장해주는 정도의 철학이 제가 주식을 투자를 가장 잘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찬사예요. 그렇죠. 저는 펀드 매니저들도 어떤 펀드 매니저 제가 감히 또 평가를 하면
2년 동안 수익률 넘버원 했던 펀드 매니저한테 저는 주식을 저분은 진짜 잘한다라고 혼자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분들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주식을 잘 파시는 분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복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상위 30% 드시는 분들이 정말 그레이트한 분들이고,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자금을 집행한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아주 후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네. 요 제가 그림을 올렸거든요. 이 PT를 한번 보시면 예, 나오네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 이야기가 코로나와 실물 경제에 관련된 건데 지금 그냥 가운데만 읽으시면 돼요. 가운데가 예. 뭐냐면 제가 올해 이거 3월에 썼던 것들인데 예.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결국은 공포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변동성의 반복이 나와서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게 저는 지금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밑에서 그럼 자산시장은 어떻게 변하냐? 제가 아직도 주식이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풀렸는데 주식 말고 나머지 자산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채권, 금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의 상대적인 리레이팅이 진행될 거고 예. 소위 예전에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했던 애들은 위기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 과거처럼 일드가 높지 않으니까 프레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안전자산의 역할론이. 그래서 네. 위험을 관리하는 정도의 수단일 테고 그래도 일드가 나오는 애들, 수익률이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를 우습게 보지 말고 우리나라 1, 2% 되는 금리도 얕잡아보지 말아야 되고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부터 채워나가는 자산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리츠를 채워나가고 있어요. 리츠? 네. 예. 그리고 배당주를 좋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리츠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미국의 리츠의 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배당주를 지금부터 선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넣었죠. 그것도 글로벌 배당주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맨 마지막 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디플레이, 인플레이, 리플레이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코로나 이전 혹은 코로나 초기의 디플레이션이 네. 유동성 효과로 인플레이로 나타났어요. 어떤 인플레이? 금융자산의 인플레이션으로 나왔죠. 하지만 기초 머테리얼들의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실물 경기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플레보다는 낮은? 예. 소위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금융자산이나 뭐 현찰보다는 현찰보다는 실물 자산에 대한 매력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금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나라는 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몰라서 감히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또. 측면에서 이런 조합들을 좀 바꿔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디플레 환경이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그게 금융시장에 먼저 왔고 그렇죠. 금융시장에 먼저 온 상황에서 원자재 같은 그런 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궤적을 그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리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면 그걸 억제하려는 통화정책의 노력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실물의 가격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매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게 저희의 그냥 현재의 철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건데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정의를 바꿔드렸던 것들인데 요 가로축이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네. 그리고 세로축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렸다. 네.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채권이라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지 않았다.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 8년 동안 뭐 금융위기 이전부터의 10년으로 하면 300% 넘는 수익을 채권이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완전 찢어놓고 보자. 그래서 제일 위험한 자산의 주식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극강의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은 주식이 좋아 보이니까 주식 중심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지금 국내 주식분들에게는 제가 뭔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나머지 대체 자산들이나 이 안전자산 내에서 뭘 보셔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죠? 지금
대체 자산, 안전 자산에서 가장 하도가 되는 가격은 금? 맞아요. 금이에요. 어, 금 천학론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가. 3%에서 오프라인 강연을 예전에 세종대에서 했던 네, 기억이 네. 있는데 작년에 그쵸. 그 전부터 시작해서 금에 대한 매력을 강조드렸어요. 네. 제가 잘 맞췄네. 저는 이런 거 생색낸 매너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금을 좋게 봤던 이유랑 지금 금을 좋게 보는 이유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금리가 올라오는 게 금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는 이야기죠. 금리가 오르면 금에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맞아요. 금은 배당을 해주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예. 쿠폰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의 그렇죠. 자산인 거죠. 예. 그리고 그래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구간에서 이 변동성을 테이킹할 만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매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를 요 세 가지를 그려봤는데 네. 요걸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면 그대로 유지시켜주세요.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코로나 이후의 강세장에서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셨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뒤늦게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김프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언제가 됐는지 한번 큰 변동성을 겪게 되고 또 한번 속락을 경험하게 되면 아 주식이라는 자산이 또 트라우마로 남겠구나 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건 정말 그냥 저는 가시가 많은 꽃 같은 자산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루는 방법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익을 봤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죠. 가시가 되고 독이 될 그렇죠. 수 있다. 그러면 역사에서 어떻게 작용했냐. 김프로님도 같이 그림을 보시면 네. 저 크게 그려놓은 게 미국의 50년의 주가지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주가지수는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지만 상승장과 조정장과 복원장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의 경로를 제가 한 네다섯 가지로 그려본 건데 우측이요. 예. 검은색 선이 주식을 100% 가져갔을 때 상승장, 하락장, 복원장을 겪었을 때 수익이에요. 네. 그리고 파란색과 하늘색이 주식 70, 채권 50을 기준으로 냈던 변화인데 주식 100%가 상승장에선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락장과 복원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을 이겼던 기억은 단 한 차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산의 배분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안 그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아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고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 아니면 현찰 아니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림이 외화 비중도 늘어나고 주식 비중도 늘어나는 것 같지만 방향성 자체가 리스크를 맞았을 때 큰 내상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일 거예요. 같은 방향성을 가는 자산. 네,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보실래요? 예. 우측에 차트인데 대한민국이 원화 아닌 외화 자산 비중이 늘어나야 되고 그에 대한 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건 너무 긍정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최근에 3%도 10시 이후에 방송을 하는 거를 저도 퇴근길에 가끔씩 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투자자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걸 느껴요. 네. 근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라고 우측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거래 대금 기준에서 올해 7월까지 어떤 주식들이 거래가 많냐라고 보면 네. 1, 2, 3위가 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이에요. 네.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오고 두 번째 음영 넣은 걸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나스닥 ETF 레버리지예요. 네. 그리고 보잉 델타. 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한국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타곤에서 예. 받은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리스크의 절정에 있었던 기업들이에요. 예. 7월 이후는 좀 완화된 그림인 그렇죠. 것 같긴 하지만 예. 우려의 중간에서 가장 많이 샀죠. 그리고 나스닥 숏, 나스닥 3배. 그리고 저희도 무서워서 예. 3%, 2%밖에 못 담는 빅스를 레버리지로 갖고 있어요. 거래 8입니다. 이거는 사실 투기 성향이 너무 강한 그림이죠. 네. 반대로 약세장에서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예. 그런 장이 언제 나올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고 그걸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가면 내상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다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제가 감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면서 네. 내가 내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하는 비중을 조금 줄여가실 필요는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동량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들을 몇 달 동안 봐왔으면 이 기업들의 장기적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수익률이 나쁜 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수익률을 내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전체 비중에서 조금씩 줄여가는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안전하다라는 자산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그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네. 따분하죠.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야 전기철만큼 가져가고 반도체만큼 가져가고 바이오 이렇게 가져가 마음을 잘하시지 그거를 원하실 텐데 예. 그럼 제가 약장자인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신념은 여기에 있고 저는 언젠가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후내년 어디쯤에 박석준이가 그때 했던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셨던 투자가분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시려는 분들이 아 그때 네 이야기가 맞았다. 저는 저희 PB팀장님들에게도 신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엣지는 급등주를 추천해서 여러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적어도 글로벌 쪽에서는 안정적인 MP를 운영해서 하락장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 저는 제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이에요. 네. 자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주식의 스타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탑다운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개별 섹터 저는 3%에 나오는 정말 애널리스트 분들 다 존경하지만 그냥 PR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진심에서 전 저희 팀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탐복을 하고 맨날 뭐라고 하고 갈구지만 내심 항상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단에서는 어떤 스타일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5분 정도 있을 네? 수 있죠. 네. 저한테 주식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분은 사이클 신봉론자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주식의 현재 장세를 판단하는 방법과 과거와 지금이 어떤 게 달라서 어떤 포인트로 주식을 보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걸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하나의 장세를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장세 내에서 주도주들이 항상 조금씩 달라요. 예. 그리고 그게 규칙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사이클을 인지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을 크게 질 일이 없죠. 그리고 남들이 내팽개친 주식을 사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두 가지 장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냐라는 예. 거거든요. 지금은 금융장세에 있습니다. 근데 금융장세가 뭐냐면 주가는 선행지표잖아요. 유동성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걸 확인하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네. 주가는 보통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옵니다. 그걸 영어로 리퀴디티 드리븐이라고 그걸 금융장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코로나의 그 금융장세가 이렇게 큰 추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럼 이럴 땐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아주 심플해요. 현재가 저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희가 오면서 저희 팀원들이랑 했던 이야기 중에서 뭘 먹고 터진다면 나스닥 100을 먹고 터지는 게 덜 아플 거다라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성경주. 네.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예. 왜 돈을 푸는지를 아셔야 돼요. 너무나 심플하죠. 경제 충격이 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여기에 있는 주식시장은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근데 돈은 많이 풀려있죠.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희소한 성장이 나오는 애들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가격에. 왜냐? 이걸 프라이싱할 수 있는 자본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걸로 쏠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리퀴디티 드리븐이 나오는 금융장세에서는 항상 성장주 강세가 나와요. 예. 지금 한국에서 희소한 성장이 뭐죠? 언택트 주식들. 언택? 뭐 2차전지? 2차전지, 바이오. 네. 이걸 시장이 너무 가열차게 반영한다?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서 밸류 스탁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비이성적일 수 있는데 예.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정도의 유동성이 오버밸류를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융장세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융장세는 그로스 스탁들
시가총액이 낮아서 코스닥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예. 희소한 성장이 나오는 애들을 트레이딩 주식이 아니라 길게 가져가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현재 장소에 대입해보면 약간의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수요를 창출시켜요. 예. 그러면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실적 장세로 가네요. 실적 장세인 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 장세에는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네. 금리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좋을까요? 네. 어떤 주식들이 좋으냐면 경기에 민감한 애들이 실적이 좋아요. 네. 경기에 민감한 애들이 올라올 때 더 민감하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내려갈 때는 어떨까요? 훨씬 안 좋죠.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실적 장세에서 복원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걸 영어로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클을 따라가는 주식입니다. 네. 그 경기 민감주가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긱스 산업 분류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업종이 돼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지주사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포스코, 롯데케미칼, 우리나라 조선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댓글 한번 보고 싶은데. 금융장세 중후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적장세를 이야기하면서 예. 가치주 스탁들이 머리를 쳐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예.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예. 거죠. 그래서 가치주를 사야 된다, 밸류 스탁을 사야 된다, 여전히 그로스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치열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밸류 스탁을 사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철학은, 제가 보는 스타일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금융장세는 끝나지 않았다. 네. 왜냐? 여전히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 통화확장이 일어날 거고, 금리 상승을 억눌러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네. 금리 상승을 놔두면 일본부터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일드커브 컨트롤 하시잖아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금융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 장세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통 경기 민감주, 에너지, 소재, 산업재, 금융 이런 업종들이 경기에 민감하게 복원력이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패러다임이.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보이거든요. 네. 하락 사이클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과잉 설비와 과잉 재고들이 만들기 때문에 리스타킹이 아니라 디스타킹을 해야 됩니다.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한계 기업들은 금리가 오는 구간에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죠. 없죠. 중국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철강 고로 가동률 60%가 넘었기 때문에 철강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니 가격이 올라오더라도 마치는 옛날 가치가 구조적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시크리컬이 어떤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애프터 코로나, 이제 BCAC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프터 코로나의 경기 민감주가 저는 전통 경기 민감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IT 하드웨어 기업으로 봐요. IT 하드웨어. 핸드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예. 뭐 이런 5G와 관련된 애들을 저는 더 좋게 보는 거죠. 예. 한번 보실래요? 예.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금융장세가 뭐냐면 아래 것만 보시면 돼요. 네. 정말 수익이 나왔던 IT, 의료, 컴스 이런 애들이 주가 복원율이나 매출 증가율이 되게 높았어요. 네. 이런 애들한테 큰 성장을 준 거죠. 야, 갑자기 소재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이거 유가 따라가는 애들이거든요. 유가가 너무 빠르게 복원을 해버려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복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적 장세로 돌아와 보죠. 네. 실적 장세의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그럼 하반기 실적 장세에 들어간다면 과연 경기 민감주들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글로벌 주식입니다. 매출의 복원율이 높을까? 본 거죠. 그 우측 차트 한번 보세요. 예. 제일 하단에부터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 매출을 보면 소재, 금융, 필수 소비, 산업재, 에너지 예. 경기 민감주들이 하반기 복원력이 가장 낮은 섹터들이에요. 네. 오히려 경기 소비재들이 이거는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커요. 경기 부양 효과가 커서 저는 얘들 좀 빼보고 생각하고 예. 싶고요. 예. IT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애들이 되게 강한 거죠. 플랫폼 애들이요. 네. 그래서 저는 IT 하드웨어 업종이 하반기에 아주 섹시한 경기 민감주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경기 민감주에서 좀 궤도 이탈하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21세기는 아니죠. 애프터 코로나에 새롭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 창출의 변수가 저는 트래픽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트래픽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트래픽을 수용하고 예. 통제하고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통신망에서 새로운 언택트 플랫폼을 만드는 이 중간의 애들에 대한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그 포지션이 큰 국가들, 산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IT 하드웨어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전체 포트에서 주식이 60%가 조금 넘는데 네. 그 안에서 거의 3분의 1 넘게가 IT 하드웨어죠. 글로벌리 그렇다는 네, 거죠? 네, 글로벌리 그런 거죠. 국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생기네요. 요거 자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차트 같이 보시고 해도 전혀 거북하지 않으시죠? 예. 네, 그냥 보고서를 같이 이해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이 좌측의 조그만 차트가 뭐냐면 요거를 유심히 연필을 그려가면서 보세요. 가로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이에요. 예. 그리고 세로축이 연간 증가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시 방향에 있는 애들은 예. 복원력이 높은 애들이겠죠. 실적 장르에서 유심히 봐야 될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성장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1시 방향에 있는 애들인 거고 그리고 4시부터 9시까지 있는 애들이 이제 하반기의 복원력도 상대적인 매력이 좀 덜하는 애들이죠. 떨어지는 애들. 네, 매출 그로스만 놓고 본 겁니다. 이익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과거의 경기 민감주들이? 저는 캡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걸 안 사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는 거라서 이 관점에서 저희가 보는 건 새로운 주도주에 관련한 그림이에요. 예. 그래서 그대로 놔두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보고서에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테마 보고서 이미 올려드렸어요. 실내자료실에 예. 보고서의 테마에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섹터들이에요. 예. 근데 국내를 보는데 또 미국 이야기 하나 이야기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국내에 파생되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7가지 투자 테마를 좋게 봐요. 지금 희소한 성장을 강조드렸는데 저는 이익의 복원력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테마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엄택트 관련한 주식들 중에서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5G 반도체, 핸드셋 저는 이걸 두 번째 테마로 가장 좋아하고 네. 헬스케어 내에서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애들 되게 좋아하고 신유통, 핀테크 이건 말해 뭐합니까? 그리고 밀레니얼이 이끄는 소비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릴게요. 시간 되나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하죠. 네, 딱 한 가지로 재정과 차이나 이야기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업종 이야기도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만 칼을 뽑았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존의 통화와 재정의 조합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난민들에게 먹고 살 며칠째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난민들이 구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학교와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점의 재정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선진국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변화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인프라와 5G 산업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 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서 가장 강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그린의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유럽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장 높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중국은 뭘 택했죠? 중국은 디지털 시티를 택한 거예요. 미국보다 앞서 있는 5G 기술력으로 먼저 이 세상을 만들려는 거죠. 그 제국을 만들려는 거고 한국은 솔직히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다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저는 그 안에서 기억나시죠? 제가 신재생에너지 유가 빠질 때 가장 사야 되는 ETF라고 강조드렸던 거. 네. 저는 아직도 그 시각을 안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시크리컬 안 좋다 그러는데 이 재정의 스킴을 다 있는 애들. 굳이 산다면 산업재 같은 애들. 수주를 맞는 애들. 네. 저는 되게 건설이 엣지 있는 성장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의 스킴을 기존에 매몰되어 있는 것들에서 좀 넓혀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오면 바이오 주식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내에. 옷과 석이 가려질 거라는 이야기죠.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탈락하는 애들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이야기로 지금은 금융 장세가 연장되는 구간에서 새로운 실적 장세의 국면에 들어선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들도 바꿔야 된다. 근데 이런 주식들 중에서 하방이 튼튼하고 보건력이 높은 애들의 테마들을 다 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 뭘 따라가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희 보고서에 어떤 힌트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스타일 전략에서는 네. 저희는 이런 위험 선호도는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감수하고 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한번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 그, 스타일 전략을 그 일곱 가지 네. 유망 투자 테마는 그 박석중 위원의 보고서의 후반부에 저 한 장짜리로 장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주로 이제 미국 주식들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던데, 그죠? 네. 그런데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그 축선상에서 한국 주식을 고를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죠, 박 의원? 까먹었어요. 저 지금 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려서 예. 저도 정리가 안 되는데 아 투자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들으셨을까? 아니요. 그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래서 예. 저도 지금 그 여기서 저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면 또 그러실까 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약속된 시간이 8시까지만 하자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다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박 의원께서 그 이번 그 수정 전망 그 리포트를 보시고 다시 보시고 아, 이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발췌를 좀 해주시고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박석중 의원께 이건 정말 좀 궁금한데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는 걸 제가 다 발라낼 거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말이 빠른 애널리스트는 아니잖아요. 예. 맨날 이렇게 극적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진짜 물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제가 나름 되게 급하게 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왜 계속 맨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 예. 이야기를 드리면 글로벌이랑 한국이랑 동떨어지지 않아요. 한국은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와서 반도체 사이클도 한국이랑 같이 보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네. 같은 궤적에서 지금이 CPU가 좋은 시간이고 GPU가 좋은 시간이면 AMD랑 NVIDIA를 삼성전자 대신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 다각화된 성장으로 성장을 바라보면 4년 사이클 전체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공부를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순서에 그 얘기도 좀 해보십시다. 네. 사실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석진 의원하고 제가 우리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 하고 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방송을 워낙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큰 변동성의 구간에 투자자들을 위해서 당신 시간을 내야지. 에? 그렇게 뭐 분기 한 번씩 잠깐 나와서 그렇게 신비주의를 하면 되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의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자주 갖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십시다. 또 우리 PD들이 지금 저한테 눈치를 엄청 주고 있거든요. 아, 저 양반.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든 언제든 다시 박석중 의원을 모셔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중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